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제 신원동 현장 주방, 다이닝, 다용도실 세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공간은 저희 도면에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서 있는 현재 이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D자형 주방을 설계를 했고, 다이닝 공간, 그 다음에 별도의 그 건조기, 세탁기,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빨래판이 있는 싱크대, 그러니까 간이 싱크대죠. 그 다음에 보일러실 있고 수납 공간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도면 보셨을 때 거실과 다이닝, 다용도실 이렇게 보시면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이었고요.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좀 많은 비중을 뒀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공간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거실의 크기는 상당히 깁니다.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이 상판의 길이만 해도 약 한 9m가 넘게 긴 대리석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D자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체적으로 D자로 전체 일체형으로 돌아가서 심지어 끝나는 부분까지 그대로 타고 내려왔습니다.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면 대리석 보통 시공을 할 때 이 측면 끝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와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이 마감을 더 고급스럽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이 정도의 대리석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은 상승할 수 있겠죠. 우선 D자형 주방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방이 넓은 형태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과 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동선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요리를 하시면서 바로 뒤에서 어떤 다른 일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들어가죠. 이쪽도 수납, 저기도 수납, 이쪽도 수납, 또 모서리 부분들마다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소통이 높일 수 있는 형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주방일을 보면 벽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기역자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벽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한 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닝룸과 역시 유기적인 동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는 바로 앞이 다이닝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어떤 요리를 해서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 이제 다이닝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D자형 주방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도어의 색상은 지금 약간 색깔이 좀 진하게 잡히긴 하는데 실제로는 좀 연한 그레이에 패트 무광입니다. 패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도어의 재질 중에 LPM, 하이그로시, 그 다음에 펫, 뭐 도장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보통 요즘은 펫 재질을 많이 쓰고요. 그 보시면은 내구성도 더 좋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이그로시나 LPM보다는 살짝 높긴 합니다.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는 한샘 유니트에 레인 이즈 스카이라는 제품을 썼고요. 전체적으로 두께감은 좀 50T 정도 두껍게 보일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싱크볼은 이제 870짜리 싱크볼을 사용을 했고 입수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사항은 보시면은 워낙 잘 보이시죠? 상부장 하부에 조명들 이렇게 넣어줘서 실제로 어두운 부분들을 이 조명으로 좀 잡아드렸고요. 큰 맥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한번 이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역 D자형 주방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제가 또 자로 한번 재볼게요. 이 공간이 일반적인 싱크대는 진짜 폭이 60cm 정도 보통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보시면은 약 80cm 정도 되는 공간, 널찍하게 지금 공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싱크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내부에 약 60cm 된 공간이 있어야 이 안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식기 건조대,
전자레인지, 오븐, 밥솥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cm라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 나머지 이 20cm에 대한 공간은 뭘 위해서 사용을 하냐면 여기에 바 의자 혹은 뭐 스툴 같은 걸 놓았을 때 실제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릎이 상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이 영상으로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앉는 것처럼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실제 여기 의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안정감 있게 의자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상당히 안정감 있게 앉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공간만큼 원래 여기 딱 막혔다고 하면은 무릎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20cm 정도만 확보를 해도 실제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앉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옆에 다이닝 공간도 만들긴 했지만 간단하게 식사하거나 또 편리하게 주방 상부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의 컨셉을 약간은 캐주얼하게 거실과도 연결이 되고 다이닝하고 연결이 되면서 간단하게 차 같은 것도 마실 수 있고 또 급할 때는 아침 식사 같은 거 좀 간단히 드실 때는 시리얼 같은 거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콘센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주방이 큰 만큼 주방에는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뭐 커피 머신, 쿡탑, 뭐 전기포트, 믹서기 등등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약 8개에서 16개 정도의 가전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최대한 많은 콘센트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저희는 8개 정도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사용한 타일의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비앙코 느낌의 밝은색 계열의 대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작은 타일로 포인트를 많이 주긴 하는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이 워낙 커서 어떤 100에 100짜리나 100에 300짜리 같은 타일을 시공했을 때는 매지라고 하는 그 줄눈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눈에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자 좀 큰 600에 300짜리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보시면은 이 벽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벽 같은 경우는 내력벽으로서 철거를 할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을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벽을 유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벽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타일과 타일을 돌려서 마감을 할지 아니면 이 거실 쪽에 타고 들어온 도배를 마감할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좀 포인트적인 걸 넣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화이트 오크 원목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푸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료가 재료끼리 만나는 구간들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설계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저런 디테일한 부분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특히 이제 주방 같은 경우 서랍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워낙 많아서 서랍을 전체적으로 다 넣을 경우에는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이 돼서 서랍은 꼭 필요한 공간만 넣고 전체 다 여닫이로 계획을 했고요. 밥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기본적으로 인출식으로 설계를 하고 내부에 콘센트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나 전기 오븐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남는 밑에 하부 공간은 전체 다 서랍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손잡이 같은 거는 없게끔 깔끔하게 모던하게 빼기 위해서 전체 다 C형 찬넬이라고 해서 목 찬넬을 시공을 해서 보시면 안쪽에 목대를 하나 대서 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포인트로 줬던 부분인데 아마 일반적인 싱크대와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보시면은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후드가 없네 라고 느껴지실 텐데 바로 하이드 빌트인 환풍이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일반 목재랑 동일하게 시공을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이 상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전체가 다 도어인 것 같지만 이렇게 후드 기능은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실제 밑에서 봤을 때는 후드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상부에 이렇게 뭐 불 들어오고 꺼지고 뭐 단계별로 켤 수 있게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던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한 것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후드조차도 좀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보시면은 실제 저희 그 아일랜드 식탁 상부 쪽 조명을 보시면 이 상부 같은 경우도 모던하게 딱 3개 정도만 매입형 파20, 그러니까 저 20이라는 건 이제 와트수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천정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오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대신 포인트로 좀 펜던트 형식을 썼던 거는 보시면은 바로 다이닝 공간입니다. 우선 지금 주방 쪽 소개가 좀 길어져서 주방 영상 한번 마치도록 하고 다이닝이랑 세탁실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